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자꾸 하나 내용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패스트트랙에 회부한다고 하고서 팩스 접수하거나 전자 접수한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서 지금 패스트트랙 안으로 지금 본회의 올라온 겁니다. 그러면은 어떤 곳에서 어느 위원회에서도 단 한 번 논의해보지 않은 법안 두 개, 공수처 관련된 법안 두 개가 지금 본회의까지 지금 간다고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성안이 되고 본회의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조건 어떤 법이든 다수에 의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이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 지금 본회의에 와 있다.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